그런 베이킹으로 시작했다가 네.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리에도 관심을 가졌죠. 근데 어릴 때는 요리 다 해야 됐었어요. 저희 딸 셋이서. 왜냐면 어머님도 다 학교에 10시까지 나가시고 해서 아침, 점심, 저녁을 딸 셋이서 나눠서 했거든요. 그래서 메뉴판도 쫙 짜여져 있었어요.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아침, 점심, 저녁, 아침, 점심, 저녁. 메뉴판을 짜놓으면 이제 딸들이 그 판을 보고 이제 짝짝짝짝 하는 거죠. 메뉴판은 누가 짜요? 어머니 짜요. 아버지는 그 전날부터 이제 아침밥을 뭘 먹겠냐를 미리 주문을 받고 부산 내려가면 아침밥은 아버지가 무조건 해주시는 걸로 예전에 우유가 몇 종류 없었어요. 세네개? 말하자면 서울, 내일 뭐 아무튼 몇개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우유 종류 많죠. 엄청 많잖아요. 그게 많아질 때에 특히 요거트 같은 거 그러면 하나씩 다 사보는 거예요. 집에 집에 가서 쭉 나이한테 가지고 테이스팅을 해요. 그 중에 이제 하나 골라서 그걸 한 1, 2년을 먹는 거죠. 아니 그 모든 분야에 재밌잖아요. 그 해보죠.